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박혁을 비판한 게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1년 전부터 박혁을 비판한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박혁을 비판하는 분들, 목사님들만, 뭐, 다른 평신도인지 직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말고, 목사님들만 발견한 게 10명 정도가 되십니다. 10분 정도가. 목사님들만. 그 중에는 대다수가 1년 전부터 박혁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작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전부터. 박혁이 유튜브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활동한 게약 2년 전. 그렇다면 이분들은 박혁을 딱 보고, 박혁의 영상을 딱 보고 알았다는 거가 되죠. 이 목사님들은. 소개를 드리자면, 청년개척 목사라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아이디가, 청년개척 목사로 활동하는 유튜버. 이분 목사님인데, 1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박혁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어게인 교회의 이환희 목사님. 이분도 오래 전부터. 그리고, 영상이 많죠. 박혁 비판하는 영상이. 그 다음에 건강한 목사라는 아이디 쓰시는 유튜버 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죠. 건강한 목사. 이분도, 7, 8개월 전에 박혁을 비판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채널 가보시면. 그 다음에 파라과이의 선교사님 같은데, 손정은 목사님이라는 분도 박혁을 비판했었고, 거창 사랑의 교회라고, 목사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성함은 모르겠는데, 거창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리고 리얼 바이블 채널이라고 김경환 목사님이 하는 채널, 거기서도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태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영근 선교사님. 헤세드 선교사라는 아이디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는 김영한 TV의 김영한 목사님.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 목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서정모 목사님. 또한 분이 누구더라? 하여튼 제가 발견한 것만 10분 정도가 계십니다. 박혁이 옳고 이 목사님들이 틀린 걸까요? 틀렸을까요? 박혁 옹호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박혁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기존의 교회를 비난합니다. 신학교,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 신학교수들 잘못하는 사람들 많고, 신학교를 무시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박혁에게서 나오는 능력, 이적, 은사, 이것만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가 안 보이냐.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목사들의 권위랄지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저는 목사가 아니라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목사면서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속보이죠. 목사 자신이,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아, 나 목사인데, 아, 나는 난데, 이런 식으로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러면 조금 그렇지만, 마땅히 성도들이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인정하는 것은 목사님들 중에 잘못하고 타락하고 실수하고 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행실에 문제 있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다 싸잡아서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박혁을 내버려 둬라.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신학교를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신학교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을 주회종으로 만들려고 신학교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모두 다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신학교 가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인도하셨다. 이게 다 있습니다. 각가지 사연들이, 간증거리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한 번쯤, 아, 이번 학기는 휴학을 해야 되나? 아, 이거 도저히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겠는데? 아, 이번 학기는 휴학해야 되나 보다.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어디선가, 내가 물론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는 사람에게서 먼저 전화가 와서, 야, 너 이번 학기 등록금 어떻게 마련했냐? 하고서 먼저 도와줍니다. 먼저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례들, 이런 간증거리가요, 비일비재해요.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무시하시고, 신학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냥 나 기도 열심히 하고, 개인이. 내가 직접 기름 붓고, 내가 계시 내리고, 내가 쓰면 된다. 이런 식이었으면, 무수하게 많은 전국의 신학교들, 전 세계의 신학교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역사를 하셨는데. 그 조금의 그 이적, 그런 걸로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능력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일 먼저 나오고요. 두번 강조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이 은사예요. 뭐 병고치는 은사, 방언, 예언하는 은사, 통역. 우연으로 제일 우선에 뒀을까요, 말씀을?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잘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잘 택하여서 그날그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이것을 감히 무시를 하면서 박형만 옹호하고 저 능력이 최고다. 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이적, 신기한 것 쫓아다니면서 목사님을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큰일 날 소리들 하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택하셔가지고, 한 교회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양들을 맡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비판하시면, 막 장풍 쏘고, 귀신 쫓고, 그러지 않는다고, 목사님 능력도 없네. 귀신 쫓아갔어요? 병 고쳐봤어요? 예언 해봤어요? 정말 큰일 납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최우선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잘 전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들에게 잘 전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그동안 계신 교인이 맞는지 저는 항상 의문이 들어요, 요새는. 결론은 항상 비슷합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잘.
박혁이 많은 목사들이 아까 앞에 말했듯이 요거는 뭐 극히 일부분이고 더 많은 목사님들 교계에서도 위험하다고 하죠. 경계하라고. 위험하다고 하는 박혁을 굳이 옹호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박혁 아니면 신앙생활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박혁 보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예수님 따라서. 그러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 끄고 조심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논리에 반박할 건덕지가 없다고 감히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